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대한민국 여군의 어머니이자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최고령 의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오늘은 인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충성! 충성. 김하숙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봬도 정말 포스가 남다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조금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의회 최고령 의원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만으로 71세입니다. 만으로 71세요? 와,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누나라고 할 뻔했는데. 큰 누나. 네. 아, 큰 누님. 예. 야, 그럼 뭐 건강 관리는 평소에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네, 주로 뭐 제가 군대에서 훈련도 받았지만 네. 요즘 이제 그냥 하루에 평균 만 보 이상 걸어요. 예. 야, 걷는 게 또 최고의 운동이죠.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부대에 계셨습니까? 이제 뭐 여군 소대장 특전사부터 해가지고 제 마지막 보직은 육군 여군 학교장으로 이제 전역했죠. 만 31년. 이야, 대단하십니다. 요즘에는 또 자기 PR 시대니만큼 네네. 저희가 30초 동안 의원님 PR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래 30초가 지나면 딱 끊는데요. 오늘은 제가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쪽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네. 시작! 네, 현재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 또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70주년 민간 이제 추진위원으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 금년이 여군 창설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네. 이야, 역시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15초 동안 뭐 멸공의 횃불을 한번 부를까요? 네. 진군가라든지. 정말 뭐 오늘 절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김화숙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저는 지금 12시 정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 정각이요?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반기 2년이 끝났고 네. 후반기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12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중이죠. 네, 정각 12시. 네, 좋습니다. 정말 살 같네요. 정각 12시. 네. 그런데 웃으실 때는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 눈빛이 네. 좀 날카로우시거든요. 저녁 해가지고 웃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 뭐 좀 양념을 좀 많이 치시는데.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 부대 있을 때 이제 부하들은 굉장히 좀 무서워했겠어요? 네, 많이 무서워했죠. 뭐 흔한 말로 막 조인트도 까고 하셨습니까? 아니, 뭐 조인트 정도 아니죠. 그 이상이죠. 알겠습니다. 발을 네. 저쪽으로 빼놓고 저는. 자, 좋습니다.